자, 빠바 12강의 3번 봅시다. 답해 보세요. 자, 이것도 두 개 하고 쉬고 또 하자. 그 정도 할 수 있지. 자, 연도 뒤에 S는 몇 년 되죠? 1920년대에. 그 이론은, 자, 이거는 동격 접속사 대지라고 그래요. 즉이라고 해석하죠. 즉, 이 동격 접속사 대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위치가 되면 어법상 틀려요. 관계되면서 위치는 뒤에 무슨 문장이 온다고?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기 때문에 두 개는 다른 의미예요. 응? 갑자기 바뀌었네. 자, 이 단어는 메타볼리즘이라고 하고 신진대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물을 먹거나 밥을 먹었을 때 피와 살로 가는 거 있죠? 그런 과정을 신진대사라고 해요. 메타볼리즘. 한 동물의 신진대사가 더 플러스 비교급이 또 나왔어. 아까 했던 거죠. 뭐라고? 주어가 동사일수록 더욱더 주어가 동사다. 다시 볼게. 1920년대에 어떤 한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은 즉 한 동물의 신진대사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러니까 먹은 게 피와 살로 빨리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이런 얘기예요. 빠를수록, the sooner 뜻이 뭐지? 이건 더 빠르다. 더 빨리 뭐가? 그 동물은 더 빨리 die 뭐라고? 더 빨리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론. 신진대사가 빠르면 몸의 흐름이 빠른 만큼 빨리 늙을 거다, 뭐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더 빨리 죽을 거다 라고 하는 그 이론, 이게 좋고요. 그 뒤에 이 이론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들어가요. known 이라는 건 know의 PP죠. 뭐니? 알려진 이론이 맞죠. 이렇게 수익하거든. 그러니까 PP가 맞아요. 뭐로 알려진? 바로 rate의 속도입니다. 생존 속도 이론이라고 알려진 이러한 바로 그 이론은 까지가 주어요. 그래서 요 이론 주어 단수기 때문에 was 요렇게 된 거예요. 그게 introduce 뜻이 뭐죠, 여러분? 소개하다는데 무생물일 때 도입하다고 돼요.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돼요. 전체 구조가 좀 복잡하네. 이렇게 주어 동사 거리가 멀어질 때 여기서 동사 파트에서 신경 쓰셔야 돼요. 워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주어는 앞에 있는 이론이란 단수고. 또 하나, 요 자리에 요 비동사를 being이라고 ing로 쓰면 안 돼요. 동사가 필요하거든. 이론에 대한 동사 was 뭐뭐였다라는 비동사가 필요하다. 자, 기본 개념은 그냥 컨셉. 개념은 is that 다음과 같아요. 이게 노화입니다. 나이 되는 거. 노화가 cause가 뭐라고? 약이 시키다. 약이 된다는 건데 by ing 뭐라고? 뭐뭐 함으로써 expand 얘는 요 pend를 쓰면 소비하다예요. 밑에 적은 pand 뭐라고? 이건 확장하다, 늘리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그 기본 개념은, 이 이론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은데 노화가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진대사가 빠르다는 얘기는 에너지 소모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다? 노화가 빨리 진행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기본 생각은 이렇다. 자, 이내 넘어서 뭐였지 이거? 즉, 다시 말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정리해서. 동의어 뭐가 있었죠? That is, 또 뭐가 있죠? So to speak 있고, 하나 더 뭐가 있죠? Name. 그렇지. 다시 말해서 더 플러스 비교급이 또 나와요. 더 빨리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를 expand가 뭐라고? 소비할수록. The shorter, 더 짧아져요. 당신의 life가 생명이고요. span이란 게 지속기간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수명이라는 단어가 돼요. lifespan. 더 짧아져요. 당신의 수명이, 이게 대다죠? 당신의 수명이 더 짧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꾸 얘기해서 이게 질문의 주제 같은데, 이 뒤에 이제 내용이 뒤집혀요. 자, experiment이 맞아? 실험. 어떠한 실험이 컨덕트 수행하다요. 수행되었는데 이 이론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 다음은 한 집단인데, 집단이란 얘기는 대상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야, 여러 명이 있다는 얘기야? 여러 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 마이스가 온 거예요. 마이스는 뭐냐면, 우리가는 마우스 있죠? 그게 쥐입니다, 쥐. 마우스는 쥐 한 마리고, 마우스의 복수는 마우시스가 아니에요. 마이스라고 형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마이스가 돼야 돼요. 집단을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주어 앞에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was라는 단수의 비동사로 가는 것도 뭐가 좀 틀리고, 이거 빠졌네. 자, 실험을 했는데 쥐 여러 마리를 이루어진 한 집단이 once kept 뭔가 이제 놓여졌습니다. 혹은 보관되었는데 어디에? 차가운 온도 속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Throughout 뒤에 여기 지금 그들의
요거는 live가 아니라 life의 복수예요. 생활, 삶이란 단어를 복수입니다. 그들의 생활 내내 이렇게 돼요. 그들의 생활 내내 차가운 온도 속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the other group 정반대 나머지 G그룹은 놓여지게 되었는데 따뜻한 온도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온도에서는 세포의 흐름이, 그 세포의 활발함이 어떻게 될까? 세포 활발함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 자, 보세요. 추울 때 우리가 어떻게 돼? 추울 때. 먹는 거. 어떻게, 추울 때 먹는 거 어떻게 돼요? 많이 먹죠. 그지? 왜? 더울 때. 그지? 지방을, 뭔가 몸을 많이 연소시키고,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막 되게 활발해,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몸에 신진대사가 막 일어나요. 더울 때는 굳이 많이 먹을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쪽은 신진대사가 활발히 일어나야만 되는, 에너지 소모를 많이 시켜야만 되는 상황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막 먹어서 연소시켜서 몸에서 열을 내야지 추위를 버티거든. 그런 상황을 준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준 거예요. 자, 그 이론에 따르면, 아까 나왔던 그 이론에 따르면, 질문의 주제예요. 자, 추운 환경에 있던 집단은 콤마 위치는 and is로 바꾸죠. 그리고 그 집단은 had to는 뭐의 과거더라? have to의 과거죠. 뭐? 해야 한다. 과거기 때문에 해야 했는데 무엇을? 바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켜야만 했는데 뭐 하기 위해서 maintain 뭐라고? 유지하다. 바로 몸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됐는데 에너지 소모가 많은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신진대사를 막 이루어야 되는 집단이 있었는데, 자, 그 차가운 집단은 보세요. 앞에가 뭐였지? 그 이론에 따르면 이래. 그 이론은 아까 위에서 어떤 이론 나왔어? 아까 이론이 뭐가 나왔죠? 신진대사 속도가 빠르면, 다시 말해, 에너지가 소모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 걔가 빨리 죽는다라는 이론이었죠. 그러한 이론에 따르면, 하고, 보세요. 그 차가운 환경의 집단은 에너지를 되게 많이 소모해야만 되는 그러한 집단인데 이렇게 연결돼요. would, have, had는 이게 원래 had, had가 붙은 거예요. 조동사 뒤에 과거완료가 붙은 건데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라서 have, pp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요 과거가 들어갔기 때문에 쌍수 받침이 돼요.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돼요. 뭐에 따르면? 그 이론에 따르면 에너지를 소모를 많이 하면 빨리 죽는다 이런 거. 그 이론에 따르면 지금 차가운 환경에 있는 쥐 집단. 이 집단은 더 많은 에너지를 몸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모했어야 되는 그러한 집단인데 걔들이 가졌을 겁니다. 뭘 가졌을 거야? 그 이론에 따르면 더 짧은 수명이 들어갔죠. 긴 수명이 아니라. 이해되니? 앞에 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론에 따르면이라고 전제 조건 줬기 때문에. 그죠? 그 이론에 따르면 더 짧은 수명을 가졌을 겁니다. 뭐보다 따뜻한 환경에 있던 집단보다 말이지요. 근데 이게 질문의 주제가 아니에요. 그 역적이 일어나서 진짜 결과는 이렇더라. 차이가 없더라. 라는 결론이 나온 거야. 그러면 정리하면 신진대 속도가 빠르고 에너지 소모가 크면 빨리 죽는다라는 건 그건 진실이 아니라 뭐다? 및 바로 요 이론은 뭐에 불과하다? 이 뭐라고요? 이 뭐라고? 잘못된 믿음, 통념에 불과하다라. 통념이더라. 이 뒤에 게 뭐더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질문의 주제인 truth. 진실이더라. 통념과 진실의 구조로 가는 거예요. 자, 보자. 자, 그러나, significant 뜻이 뭐죠, 이게? 상당한. 그지? 꽤 많은. 동의가 뭐가 있어, 상당한? 자, considerable 이란 단어, considerable 여기에 상당한이란 단어입니다. 상당한 차이점이 너무 없었어요. between 몇 개 사이라고? 두 개 사이. 어몽 몇 개 사이라고? 세 개 이상 사이. 그 두 집단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문장 끝났고 동사의 ing라서 뭐뭐 하면서란 분사 구문이야. cast가 이게 던지다라지 던지나? cast spell. 스펠이 이게 그 무슨 뭐 마법할 때 주문 있죠. 캐스터 스펠이 주문을 읊조리다, 외우다, 영창하다 이런 뜻이에요. 캐스터하기 그런 뜻입니다. 뭔가 밖으로 던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기하면서가 돼요. 또 나온 여기 상당한 의구심을 그 이론에 제기하면서라는 능동의 ing가 되죠. 제기하면서 별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이론이라는 건 미스, 통념이더라. 잘못된 상식이더라. 자, 그 다음
12단지 4번. 첫 문장이 주제고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자, 브라질에 정글 마라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원형인 홀드가 움켜쥐다 잡다 말고 다른 뜻으로 행사 등을 개최해야 되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헬드가 맞지. 개최되는데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10월마다, 매 10월마다 개최가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나 봐. 여기까지가 지금 콤마콤마로 삽입돼서 이 마라톤에 대한 설명이고 동사가 필요합니다. 이수로. 자, 이 정글 마라톤은 원어머가 나왔죠. 뒤에 뭐가 나온다고? 복수가 나온다. 뭐 중요하냐면 전 세계에 가장 챌린지, 힘든 도전을 요구하는 경쟁과 시합들 중에 하나입니다가 질문해 주세요. 그 밑에는 이제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묘사만 쫙쫙쫙 나열되어 있어요. 자, 있어요. 세 개의 경주가 있는데 여기 중간에 짝대기 하이픈으로 연결된 거 있죠. 요런 거 전부 다 요것도 그렇고 하이픈으로 연결되는 순간 얘는 42킬로의라는 품사가 형용사로 바뀌어요. 짝대기가 붙으면 배고픈이란 거에 그걸 셀 수 있니 없니? 배고픈이란 개념은 셀 수 없죠. 형용사는 셀 수 없는 개념이에요. 추상적 의미라서. 그래서 이것도 42가 붙었지만 복수 형태로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단수 형태로 쓰는 거예요. 형용사기 때문에. 자, 세 가지 경주가 있는데 42킬로의 마라톤, 마라톤이 있고요. 127킬로의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 4 스테이지스가 되면 안 돼요. 짝대기로 연결되어서 4단계이라는 형용사로 바뀌거든. 4단계의 경주가 있고요. 그리고 254km의 6단계로 된 경주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하고 이 대신 화살표 따라가시면 이 races를 선행사로 수식하는 또 관계대명사야. 또 이러한 3개의 경주들은 participant이 뭐죠? 아니나 participant이 뭐지? 오케이 여러분 participate이라는 게 참가하다는 동사예요. 뒤에 어떤 단어 뒤에 ant나 ent를 붙이면 요 단어를 하는 당사자, 행위자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참가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참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경주들은 참가자들이 그로부터 선택하는 그러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만 나열해보면 경주가 열나 빡센 게 해마다 열리는 게 있는데 총 3개가 있고 3개 중에 골라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네. 요것도 S가 안 붙었죠, 그죠? 6단계의 레이스, 경주는 마지막 거고 분명히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문장 끝났기 때문에 또 분사공으로 뒤에는 지금 요 시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테이크는 걸리다라는 뜻으로 봐요. ing니까 걸리면서 이렇게 돼요. 뭐가 걸리냐? 그 참가자들이 숫자 앞에 모을 때 뭐가 이상해져? 참가자들이 일주일 이상 걸리면서 시간이 걸리다라는 표현 뒤에 뭐 하면서 뭐 하는데 라고 할 때 반드시 ing만 써줘요. 그 완주하는데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참가자들이 걸리면서 가장 힘든 시합이 될 겁니다. 자, 그 경주 코스는 go through는 뭘 통해서 가다 통과하다라는 뜻이야. 늪을 여러 늪을 통과해서 가고 뒤에는 고운수가 되다 생략된 거예요. across 뭐지? 몸을 가로질러 건너서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강도 건너서 가고 along이라는 뜻이 뭐죠? 멋멋을 따라서라는 뜻이에요. 해변을 쭉 따라서 가기도 합니다. 열나 빡센 거다. 자, 오직 그러한 필수품들만, 기본적인 필수품만이 예를 들자면 쉼터, 응급처치, 그리고 맞출 수 있는 물 같은 그러한 필수품들만이 하고 진짜 좋아하는 필수품들 복수기 때문에 아로 가는 거고 이것들만이 제공이 됩니다. So, 그래서 그 달리기 주자들은 가지고 다녀야만 되는데 그들 자신의 음식을 그 다음에 survival 생존을 위한 equipment 장비예요. 장비를 자기 걸 들고 다녀야 된다. 기본적인 것만 제공하기 때문에 despite는 동의어가 뭐였죠 여러분? in spite of가 동의어고 문법적 특징은 뭐라고? 얘들은 뭐다? 전치사라서 주어 동사가 올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명사만 덩어리로 와야 돼요. 명사만 왔죠. 그래서 가능하고. 반면에 올드원은 뭐라고? 이건 접속사로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 놈이에요. 이 자리에 쓰일 수가 없다. 자, 그 경주의 어려움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 경주 행사는 어쩔 끌어들여요. 바로 운동선수들이란 뜻이에요. 운동선수들을 끌어들이는데 전세계로부터 하고 뒤에 봐봐. 요 후냐 위치냐 물어봤을 때 얼핏 보면 관계대명사는 주로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죠. 그죠?
선행사가 예 같지만 뒤에 해석을 해보자고. 자,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시합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할 수 없는 건 전 세계야 아니면 운동선수들이야? 운동선수들이죠. 선행사 누구를 봐야 된다? 운동선수를 보셔야 돼요. 얘는 또 건너뛰고.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후로 봐줘야 돼요. 항상 기계적으로 바로 앞에 있는 거 보고 사람 삶을 구분하시면 안 돼요. 뒤에 있는 내용을 보고서 누구를 가리키느냐. 선행사는 운동선수다. 그래서 되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참여하더라. 자, 12-5번. 두 개 맞아 쭉 해도 되지? 자, 첫 문장의 질문의 주제. 첫 문장의 질문의 주제. 그때 전부 다 예시로 이어져요. 뭐냐면, 조금의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 뽑을 때 몇 년 단위로 뽑아요? 몇 년마다 뽑아요? 관심 없지. 1년이던가, 해마다 뽑던가, 몇 년이지? 어? 3년, 뭐 반장 선거입니까? 아, 5년. 야, 니네 왜 이렇게 무식해? 왜 이렇게 무식해? 5년, 5년. 헷갈렸어요. 아, 3년이랑 5년은 정말 헷갈리는 숫자지. 자, 비슷하게 생각해, 3자라. 자, 5년마다 뽑고, 5년마다 뽑고, 우리는 한번 대통령 뽑히면,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니, 없니? 못해요. 한번 하고 땡입니다. 평생 못해요. 그러니까 5년 단임제라, 단임제. 한 번만 임기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반면에,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4년마다 한 번씩 뽑아요. 4년마다 뽑고, 근데 얘네는 4년째까지 하고, 요 4년째 되는 해에 선거를 해요. 선거를 하는데 여기에 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출마할 수 있어. 그래서 당선되면 플러스 4년을 더해요. 그래서 총 8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요거 4년 중임제예요. 미국 대통령 4년 중임제. 트럼프가 이제 내년인가 이제 자기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내년인가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요 4년 동안 비교적 잘했으면 4년 플러스 연장하는 거고, 개떡같이 했으면 여기서 이제 갈아치우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4년 또 이어서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요 중에서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the first term, term이란 단어, term. term이 뭐지 이게? 기간. 그죠? 첫 번째 임기 말고, second term이 나와요. 두 번째 임기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요. 두 번째 임기 특징에 대해서 말해요. 두 번째 임기, 요 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임기. 근데 봐봐. 상식적으로 봐도 첫 번째 임기 할 때는 얘가 이 대통령 첫 번째 임기 동안에 그 다음 4년을 또 할 가능성이 사실 되게 높거든. 웬만하면 진짜 큰 잘못 안 저지르면 미국 사람들은 한 번 더 시켜줘요. 웬만하면. 진짜 막 이상한 놈 아니면. 그래서 첫 번째 임기 동안에는 파워가 셀까 약할까? 앞으로 4년 더 해먹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 첫 번째 임기 동안에 파워가 셀까 약할까? 여러분 머리가 아프군요. 자, 얘는 이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동안에 그 다음 4년을 해먹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웬만하면 연장이 돼요. 첫 번째 임기 동안에 이 대통령의 힘이 약할까 셀까? 지금 대통령이 앞으로 4년 더할 가능성이 높아. 잘 보여야 돼? 아니 밉보여야 돼? 잘 보여야지. 지금 뭐야, 파워가 세겠지. 그지? 앞으로 4년 더할 사람이잖아. 그죠? 첫 번째 임기 동안에 파워가 되겠어요. 자, 그런 개념으로 두 번째로 넘어갔어. 두 번째로 넘어갔어. 이 뒤에 4년 또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그냥 끝나는 거야. 두 번째 임기 때 파워가 셀까 약할까?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첫 번째에 비해서. 이해되니?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제도를 좀 이해를 하셔야 지문이 좀 더 이해가 잘 돼요. 자, 봅시다. 첫 문장의 지문의 주제예요. 미국 대통령은 elect가 이게 선출하다 뽑다라는 뜻이에요. 아리가 붙었네. 재선출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어려운 말로 재선되다. 어? 우리 원장님이 임재선인데? 미국 대통령은 재선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 most 뒤에는 오브댐이 생략됐고, 대문 앞에 있는 미국 대통령들을 받아요. 그래서, 오브댐에 생략된 댐은 단순히 목순이고, 복수죠? 동사 S가 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most, 이거 대부분 왠지 묶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단순 것 같아? S를 붙일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오브댐에 생략된 댐은 복수기 때문에 S를 붙이면 안 돼요, 동사에. 자, 그러나
대부분의 그 대통령, 미국 대통령들은 자, 재선된다는 얘기가 어디를 말하는 거야, 지금? 두 번째 4년.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다, 이런 거 말하는 거야. 4년을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은 겪게 되는데요. 스캔들과 문제들을 겪게. 스캔들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좋지 않은 사건이 연루된 걸 스캔들이라고 그래요. 스캔들과 문제들을 겪게 되는데, 그들의 언제? 두 번째 임기 동안의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임기 동안에도, 이때도, 스캔들과 문제는 있긴 있어. 문제가 없냐? 두 번째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때도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데, 이게 파워가 세, 약해, 이때는. 파워 세잖아. 눌러버리거나, 주변에 눈치가 갖고, 그걸 못 끄집어내는 거야. 두 번째 임기 동안, 이제 앞으로 못 해, 앞으로? 못해먹기 때문에 다 까는 거야. 언론이고 뭐고, 스캔들이고 뭐고, 감자도 다 까고 이렇게 하는 거야. 문제도 막 다 뒤집어버리고. 자, 이것은 종종 불리는데, 바로 두 번째 임기의 curse, 저주라고 불립니다. 왜 그렇다. 파워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자, 예를 들어서, 워터게이트 스캔들은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어떤 사건이 있어요. 정치 쪽에. 워터게이트 스캔들은, 이거는, 폴스가 뭐죠, 여러분? 명사로 힘, 동사로 보겠니? 하게 만들다, 강요하다는 뜻이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자, 미국의 워터게이트 스캔들은 하게 만들었는데 이 대통령입니다. 그 당시 그 닉슨 대통령이 resign, 사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얘도 동사기 때문에 동사가 또 나올 때 일단 to를 쓴 거예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임기 때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레이건도 대통령 이름이에요. 레이건 대통령은 accuse가 이렇게 비난하다거든. 비난 받았는데 뭐로 오브 전체에서 동명사고 무기를 이란에다가 판 것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두 번째 임기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임기 때는 이란에 물건 무기 팔았어도 아무도 뭐라 못했거든. 근데 두 번째 임기 되니까는 뭐라 한 거야. 이제 파워가 이빨 빠진 호랑이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일이 happen 뭐라고요? 발생하다. 동료 뭐가 있다고? occur. 또 뭐가 있다고요? Take place. 하나 더. 하나 더. Arise까지. 얘들의 특징은 뭐다? 뒤에 을르리란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목적어가 없는 동사는 어떤 형태가 있을 수가 없다? 비동사 PP가 있을 수가 없다. 앞으로 땡길 주어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두 번째 임기의 대통령들이 can't be re-elected. 바로 재선될 수가, 두 번, 다시 임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기 대통령들이, 내가 아까 얘기했죠. 뒤에 오버를 쓰시면 안 돼요. 정치적인 strength,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캔들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 임기 때는 찍어 누를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안 돼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어차피 이빨 빠진 호랑이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따라서 이 두 번째 임기 대통령들은 좀 더, 자, 그 다음 단어 좀 어렵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뭔 말 취약하냐는 뜻인데 따라해보세요. vulnerable to. 여러분, vulnerable to. 뭔 말에 취약하냐는 단어고, 동의어도 좀 어렵습니다. susceptible to가 동의어요. 뭔 말에 취약한. 동의어 이런 데서 왜 정리하냐면, 요 단어를 좀 어렵게 낸다면 요 단어를 요렇게 바꾸고 요렇게 밑줄 긋고 이 유형을 지문의 흐름상 틀린 단어를 찾으시오 했을 때 요 단어는 외웠는데 요 단어 모르잖아요. 그치? susceptible to 밑줄 긋으면 여러분들은 이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답으로 찍는다고. 이게 왠지 틀릴 거라 생각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두 번째 임기 대통령들은 좀 더 취약한데 oppose가 요게 oppose가 뜻이 반대하다는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지. 뒤에 ant나 ent 뜻이 뭐가 된다고? 뭐뭐 하는 당사자라는 뜻이 된다고. 반대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적, 반대자 이렇게 돼요. 자, 다시. 그러므로 이 대통령들은 좀 더 취약해지게 돼요. 적에게 말이죠. 어떠한 적이냐면 원티드의 투부정사죠. 그 두 번째 임기 대통령들을 investigate, 수사하기를 원하는 적들에게 취약해지게 됩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고난의 역사, 두 번째 임기 대통령들의 고난의 역사는 raise가 뭐였죠 여러분? raise는 뭔맛을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rise는 뭐라고? 주어가 지가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올리다가 아니라 뒤에 지금 probability라는 목적어가 있네. possibility 뜻이 뭐예요 이거? 가능성, 확률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이런 두 번째 임기 대통령들의 고난의 역사는 그 가능성을 올릴지도 모릅니다. 그거 들어가죠. Rise 오른다가 아니라 올릴지도 모르는데 요 대또 얘도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 대지고 뒷문장이 완전해요. 따라서 위치는 안 돼. 위치는 뒷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 오거든. 그 뒤에 해석을 해볼 건데 뒷문장은 빠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동격 대소로 오시고 그 가능성이란 즉 어떤 가능성을 올리냐. 일부 미래의 대통령들, 이제 앞으로 뽑힐 대통령들이 decide는 뭐죠? 뭐면서 결정하다. 앞으로 뭐 할 것을 결정하다잖아. 그 얘도 그래 투부정사만 오셔야 돼요. ing 안 되고. 그래서 decide하고 not로 이렇게 투부정사가 와야 되고 밑에 not running은 안 돼요. decide to라고 기억하시고 또 하나 투부정사의 부정은 not을 항상 to 앞에다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to not run도 안 되는 거야. to not run. 런이라는 게 달리다 말고 선거에서 어디에 후보로 나가다라는 뜻이거든. 여기서 그렇게 쓰인 거예요. 좀 어려운 말 이걸 입후보하다라는 뜻이야. 어디에 후보로 나가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다시 자 이런 두 번째 임기 대통령들의 권한의 역사는 그 가능성을 올릴지도 몰라요. 다시 말해 그 가능성이란 일부 미래의 대통령들이 결정할 건데 뭐 하지 않기로 바로 추가적인 임기란 얘기는 재선을 말하는 거죠. 뒤에 4년. 추가적인 임기인 재선의 후보로 나가지 않기로 결정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가능성을 올릴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임기 늘리면은 안 좋은 일에 연루되기 때문에 파워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도현아 넌 일어나고 체린 그린그린이 필기하니 지금 설명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아깝다 아 능창스러워 저거 50대 아줌마 같아 자 하나만 더 하고 시작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가 단어 시험 좀 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6시까지 공부하시고 어? 유닛 9 예전에 받은 건데 못 받았어? 아 오늘 외워서 시험 봐볼게 그럼 오늘 요 뒷부분 단어 다 드릴게요 오늘 다 단어 받아가세요. 자, 호주 사람 제임스 해리슨이 딱 13살이었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기적같은 일화가 일어나요. 자, 그는 underwent는 undergo가 원형이고 수술받다라는 뜻이었어요. 큰 주요한, 큰 surgery 이게 수술이에요.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의 lungs는 뭐죠? 폐, 허파. 폐는 두 개이기 때문에 항상 S가 붙어요. 그의 폐에 주요 큰 수술을 받았고요. 그리고 required 필요로 했습니다. 13리터의 피를 필요로 했어요. 자, 그는 깨달았는데 바로 donate이 뭐지? donate 기부하다. 피기 때문에 기부된 이 맞죠. 기부된 피가 바로 더 먼저 살렸다는 거. 그의 목숨을 살렸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어서 그러니까 요게 먼저죠. 그죠? 먼저고 요게 나중이지. 그지? 봐봐 여기서 여기서 이걸 그냥 세이브로 쓰면 틀림이 너무 없잖아. 같은 게 돼버리거든. 기부된 피가 그를 살린 걸 기부되자마자 깨달았어? 아니잖아, 그지? 기부가 먼저 됐고, 아, 그 목숨을 먼저 살렸고, 그걸 수술하고 깨어난 나중에 깨달았겠지. 순서가 명확하죠. 이때 헤드핍을 꼭 써줘야 된다고. 먼저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그는 vow라는 건 이건 맹세하다라는 뜻이야. 맹세하다. 맹세하다, 서약하다라는 뜻이고, 얘도 뒤에 투부정사가 왔네, 그죠? 시작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begin 뒤에는 둘 다 돼요. to donate이라고 써도 돼요. 그 자신의 피를 기부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요 vowed 뒤에 추가해볼까? 여기 beginning이라고 ing 됐으면 틀려요. 맹세도 앞으로의 걸 한다는 얘기로 미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부정사가 됩니다. 요 맹세하다의 동의어가 밑에 있죠? pledge. 요 맹세라고. 명사도 되고 동사도 둘 다 돼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는 맹세했는데 그 자신의 피를 기부할 것을 시작하기로 맹세했어요. 그가 이 turn은 돌다가 아니라 되다란 뜻이에요. 18세가 되었을 때 헤이나 자 그는 그의 맹세를 kept 지켰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곧 made a surprising discovery discovery 뜻이 뭐죠? 명사로 발견이고 made랑 결합되어서 made 그게 만들다가 아니라 그냥 했다. 자, 놀라움을 일으키는 게 맞죠? 놀라움을 일으키는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 피를 뽑아서 봤더니 뭔가 깜놀할 만한 사실이 나와. 자, 그 다음 뭐가 나왔냐? 해리슨의 피가 컨테이너 안에 뭐라고 해봐?
텀하다. 텀하고 있었는데 where 희귀한 안티바디가 이게 항체예요, 항체. 항체가 뭔지 압니까? 항체가 나쁜 균이 몸에 침투했을 때 그에 대항해서 싸워주는 우리 편. 아, 그게 항체예요. 항체. 이 안티가 이게 반대란 뜻인 거죠. 다시 해리슨의 피가 포함하고 있는데 굉장히 희귀한 항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항체는 역할이 뭐냐? Prevent 뭐였죠? Prevent 예방하다, 막다. 바로 RH 질병을 막을 수 있는 항체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걸 갖고 있다고. 좋은 걸. 굉장히 좋은 걸. RH 질병이 뭔지 모르죠? 그 동격으로 설명해. 이것은 뭐냐면 컨디션이 조건 상황 말고 질환이라 뜻이었어요. 이건 질환인데 여러분 앞에 보세요. RH 질병은 질환인데 이 질환은 occur 또 나왔다. 뭐라고 이거? 일어나다 발생하다. BPP 안 된다면서 그지? 발생하는 질환인데 언제? 바로 혈액형이 누구의? 엄마와 그 엄마의 unborn child 그죠?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아기를 가리켜요. 만약에 내용일치로 내용 묻는 걸로 RH 질병은 엄마와 태어난 아기의 혈액형상의 문제다. 맞아 틀려? 틀린 거예요. 태어나지 않은 명사들 그죠? 뱃속에 있는 엄마와 뱃속에 있는 아이와의 혈액형이 하고 보세요. incompatible 에 compatible 이란 단어 있죠. 요게 호환이 되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호환 가능한 같이 쓸 수 있는 좀 어려운 말로 양립 가능한 이란 뜻이에요. 인이 붙어서 호환되지 않는 서로 맞지 않는 이렇게 돼요. 여기 질병을 묘사하기 때문에 질병이 문제가 되려면 incompatible 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지. compatible 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되는 거죠. 서로 맞지가 않는 게 질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주어는 이 앞에 있는 엄마와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혈액형 타입들 타입 두 개가 나오죠. 그죠? 복수기 때문에 아가 내야 돼요. 자, 이게 바로 RH 질병이다. 그 다음 이 질병은 리드투가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리드투 뭐의 동의요? 커즈의 동의, 야기하다. 이 질병은 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당연히 혈액형이 맞지가 않아. 그죠? 야기할 수 있는데 그 뱃속의 아기의 red blood cells는 뭐겠니 이건? 빨간색의 세포의 적혈구죠. 그렇죠. 적혈구. 그 아이의 적혈구가 being destroyed. 자, 보세요. 여기. 리드2의 요2가 전치사예요. 전치사. 중간에 적혈구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올 땐 그냥 오면 안 된다 그랬지. 뭐가 돼야 된다고? 전치사 뒤에 동사 반드시 ing가 돼야 돼. 원래 명사들이기 때문에 동사를 명사로 바꿔줘야 돼. ing가 돼야 하는데 중간에 얘가 들어갔더라도 상관없이 전치사 뒤에 ing 똑같이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being이 된 거예요. being이. 뒤에 있는 destroy가 뭐지? destroy 파괴하다죠. 근데 앞에 누구야? 적혈구는 지가 파괴하는 거야? 파괴되는 거야?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2가 있기 때문에 전체 최종적으로 형태가 being destroyed가 반드시 돼야 돼요. 이것저것 다 복합적으로 한번 해서 이해됐니 이거? 여기 헷갈리는 게 자 앞에 있는 리드2의 2를 못 보고 2를 못 보고 이걸 주어로 보게 되면 the child's red blood cells are라는 동사 are destroyed 이렇게 써버리거든. 아는 틀려요. 왜?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전체다 2가 있기 때문에 being으로 가져야 돼요. 이해됐죠? 또 요 2는 투부정세 2가 아니라 전치사 2기 때문에 be라는, to be라는 동사 원형이 돼도 안 돼요. 오직 뭐만 가능하다? being destroyed만 가능해요. being destroyed. 요 2가 전치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이 질병이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아이의 적혈구가, 바로 적혈구 세포들이 파괴되는 것을 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문장 끝난 뒤에 동사 ing 뭐라고? 뭐뭐 하면서라는 그 분사구문, 그러니까 ing 붙어야죠. 야기시키면서 바로 뇌의 손상을 아니면 심지어 죽음을 야기시키면서 혈액형이 맞지가 않더라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이 사람의 피가 뭘 막을 수 있다고? 이걸 막을 예방할 수 있다고. 대단한 거죠. 이런 RH 질병을 사람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지칭점을 잘 봐야 돼. 이것을 learning, learning 이제 학습하다는 뜻도 있고 알다는 뜻도 있어요. 이것을 알게 된 뒤에 뭘 알게 된 뒤에 따라가세요. 이렇게 뭐 해리슨 본인의 피가 그렇지 RH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드문 항체를 가지고 포함하고 있다를 전부 다 쓰시면 돼요. 디스의 내용을 쓰시면 요 바로 앞에 있는 거 쓰면 안 돼. 바로 앞에 그냥 RH 질병에 대한 설명이지만 상관없어요. 요걸 쓰세요. 요거를 요거. 자, 이 내용을 알게 된 뒤에 그 다음 주제예요. 해리슨은 동의했는데 동의하다라는 것도 앞으로의 뭐 할 걸 동의하는 거죠. 얘도 투부정사만 쓰셔야 돼. 앞으로 미래이기 때문에.
참가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바로 백신 그 백신을 하자. 백신의 개발에 참가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 백신은 could be given 백신이 주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 BPP가 되죠. 누구에게? Pregnant mothers, 임신한 엄마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백신을 말이죠. 어떠한 위험? RH 질병에 위험에 처한 엄마들에게 주어지는 백신의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자, 그때 이후로 자 여기서는 이게 중요해요. Since가 중요해요. Since 뜻이 뭐지? 뭐뭐? 이후로 언제까지? 지금까지라는 얘기죠. Since는. 이 얘기는 과거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라는 얘기네.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나타내는 동사 표현이 뭐예요? 영어에서 바로 have pp나 has pp 현재 완료지. 그래서 동사는 똑같이 여기 s 있죠. 여기 has의 줄임말이에요. 현재 완료가 똑같이 이어줘야 돼. 요 since라는 놈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라는 개념으로 똑같이 그림을 맞춰주기 위해서 요게 그냥 그는 기부한다 라는 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가 아니라 그냥 지금 기부한다는 얘기잖아. 아, 어울리지 않아요. since가 나오는 순간 완료 시제로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has donated가 된 것이다. 자,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는 쭉 기부해 왔는데 바로 1000번 이상의 그 혈액을 기부해 왔고요. 요 saved도 pp 얘랑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그 얘도 has pp로 돼야 돼요. 이렇게. 요것 때문에. since 때문에. 그 얘도 saved가 되면 안 돼요. 쭉 구해 왔는데 그 생명들을 바로 200만 명 이상의 아기들의 생명을 구해 왔습니다. 감동적이다. 그지? 자,